승효의 포토테라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그 백 교수님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모던하게 저희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배경 세트는 여러 군데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트가 모던한데 조금 토속적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고향이죠. 충청남도 대천. 뭐 갑자기 오신 것 같은데 조사를 많이 해보셨네요. 아, 원래 뒷조사를 해야 인터뷰가 잘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대천 사투리를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거의 안 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뭐 고향 사람 만나거나 부모님하고 통화하거나 같이 있으면 네. 사투리가 그냥 바로 나오죠. 대천 하면은 유명한 소설가 이문구 선생님, 네. 네, 관춘수필, 네. 뭐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네. 또 우리 동네 연작 시리즈, 뭐 유자소전 이런 작품.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관춘수필은 6.25를 전후한 그 충청남도 대천의 일상을 굉장히 섬세하게 녹여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관춘수필 소설 읽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시겠네요. 지명도 다 아는 거 나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그 지명 속에 지나가다 이발관 이야기, 뭐 네. 어디 가게 이야기, 네. 그 다음에 동네 누구의 이야기를 네. 사투리 섞인 아주 그 구어체로 그 아주 따끈따끈하게 네. 끈적끈적하게 한 얘기들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들 사진 찍었던 얘기, 그 얘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먼저 수녀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까? 네. 그 뭐 지인을 통해서 그 수녀원의 그 촬영을 네. 예전에는 수녀님들 하면 그윽한 미소, 뭐 그 정도면. 아니, 그리고 수녀님들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좀 생경한데요. 성스러운, 뭔가 좀 성스럽고 신성하고, 네. 저는 그런데 한 120분을 네. 1시간 20분에 찍었어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분 앞에 1분인데 1분에 두 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찍히는 분들이 이거 너무 성의 없다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은 네. 120분을 성당에 계실 때 가서 제가 20분 정도를 얼굴이라든가 웃음 그리고 어떤 사진의 의미, 영향력에 네. 대한 거를 강의를 했죠.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PT에 쓰는 어떤 좀 재밌고 코믹한 것들을 넣음으로써 뭐 아주 그 박장대소 뭐 아주 그 웃음의 도가니로 네. 이렇게 그 분위기가 띄었었는데 웃기고 나면 일단 마음은 열린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네. 경계를 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강의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1분에 두 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밝은 표정과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수녀님들한테 뭐 웃으세요, 뭐 포즈 취해 주세요 이거를 요청하기가 조금 좀 껄끄럽진 않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네. 입 좀 다무세요. 아, 그래요? 좀 덜 네. 웃으세요. 눈 좀 뜨세요. 이렇게 했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제는 그 수녀님들도 네.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인자한 온화한 느낌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살린 그 사진들을 원하는 거죠. 시대가 변했네요. 그렇죠. 30초 안에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찍어내는 작업을 한 거죠. 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들도 그 성직자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러네. 네.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살린 게 좋은 사진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인들 그러니까 사진을 배우지 않은 분들에게 팁을 하나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자기의 내면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렸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상대를 찍어서 아름다운 것, 상대라는 것은 사람과 풍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풍경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아름답게 찍으려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내 시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찍는 것은 가식일 뿐이고 그 껍데기의 어떤 그 화려함만 치장하는 거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사진 작가의 마음부터 먼저 정돈이 돼야 되겠군요. 안경을 네. 붉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내가 네.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도적으로 너무 무리한 어떤 수를 두면서 찍는 것은 네. 만족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상태인 걸 인정하고 이 사진은 일부러 정돈되지 않은 이미지를 담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의도가 아닌가요? 네. 네.
근데 마음 정돈하고 다스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꼭 그 팁이 있으십니까? 프로페셔널로서. 아니, 살다 보면 사람이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작품을 뭐 의뢰하던 시간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좀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백 교수님만의 노하우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에게 어떻게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 네.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사랑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 한 29년 정도 사진을 찍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일단은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모든 것을 네.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맡기는 형태. 그래서 사진의 컨셉이 있는데. 즉흥적으로 어떤 그 촬영이라든가 그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네. 우리 이제 그 사회자님하고 저는 좀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맡기면 내 안에 있는 그 의식, 네. 의식이 나를, 나에게 이끌어주는 것들을 저는 많이 체험하면서 사진을 찍어 나가죠. 그건 제 방식. 29년 동안 작업하셨는데 알려진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는 그 유명인들과 작업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을 피사체로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네.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시작했던 것이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을 찍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명인이다라면 그 제가 그 숫자적으로 따지면 많이 찍지 않은 게 아닌데 제가 하는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죠. 일반인들을 그렇죠. 많이. 네. 근데 사실. 그 유명인들이 정돈돼 있는 완성돼 있는 분을 찍어서 내가 찍는 것보다 정말로 사진을 찍기 어려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그 잘 찍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찍으면 네. 그 사진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성취도가 훨씬 높고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오히려 완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비포 애프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미화시켰던 아니면 그 원하는 컨셉으로 찍었을 네. 때 그 차이에서 오는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명인이건 일반인이건 가리지 않고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모델 꼽는다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 갑자기 들이대시니까 좀 네.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예전에 원래 이 인터뷰는 갑자기 들이대는 걸로 네, 유명한 그것도, 인터뷰입니다. 그것도 네. 좋아요. 네. 제가 그 예전에 유명인들의 인터뷰 사진을 찍으면서 네. 즉석에서 작품 사진 의뢰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시냐면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이었어요. 아, 장사익 선생님도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천, 그분은 광천. 네.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것이 그 기억에 남냐면요. 사실 그 이름 있는 분들한테 어떤 포즈나 이런 것들 좀 무리한 포즈. 그날 네. 가가지고 그전에는 당신이 그 징을 쳤었는데 요즘은 밑에 사람 지키고 자기는 징을 안 치신대요. 네. 근데 컨셉상 징을 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징을 치는 위치를 잡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차를 마시다가 그 차잔을 치우고 그 위에 앉으시라 한 다음에 징을 치게 해서 한 20, 30분 이상을 징을 치게 하고 노래도 시키고 했었는데 아, 그 탁자 위에 식탁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앉은 네. 저기 저 말하자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그렇죠. 그렇죠. 징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라. 네. 실제 징을 치고 노래를 안 부르면 그 진솔한 분위기가 안 나온다. 그 분위기가 안 나오죠. 네. 그랬는데 그거를 끝까지 해주셨어요. 허허하면서 네. 그래서 아 역시 그 그분의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진지함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진지함을 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네. 가지면서 제가 아주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다 말고 우리 백승유 교수께서 요청을 하시니까 장사의 가격이 차잔 다 치우고. 네. 남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탁자 위에 올라가서 징을 치면서 진래꽃 향기는 띠디디딩 치고 그동안 계속 사진 찍고 그렇죠. 네. 아, 그거를 어떻게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면 훨씬 더 좀 극적이었겠네요. 그렇죠. 훨씬 낫죠. 그리고 네. 사실 또 한 분 말씀드리면 천양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천양희 시인. 네, 천양희 시인인데 네. 그분은 당신의 그 시를 네. 한 권, 시집 한 권을 다 애우실 정도로 아주 자기 안에서 끌어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분이신데 네. 그분의 인터뷰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그분이 그 전에 저한테 사진 찍기 전에 주셨던 게 뭐냐면 네. 약간 다운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다운의 상징이라는 건? 다운돼 있다. 무표정에다가 네. 웃지 않고 찍는 거였는데 저는 또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밝은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주문을 했었는데
여러 것들을 찍었는데 한 커트 정도가 조금 미소가 띄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그걸 잡았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사진을 만족도가 끝났어요? 아니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만족도가 네. 제가 이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만족하신 줄 알고 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사진은 어떻게 만족하시고 요즘 어떤 다운된 어떤 기분 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그런 사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런 사진을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나를 사막에 낙타처럼 찍어줘라. 아, 그러니까 원초적 고독을 느끼는 유유히 네. 유유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낙타의 모습을 찍어달라. 그래서 네. 바로 전화 끊었잖아요. 나는 나는 그렇게 찍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백 교수는 좋아하시고 네. 우리 천양희 시인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 이미지로 찍어달라고. 그 정체성으로. 네. 근데 6개월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 외면의 화려함과 이런 그 외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네.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찍어라.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은 뒤로 사진이 저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 그렇게 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잘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감독, 네. 2002년 월드컵 스페인이랑 승부차기하고 처음으로 웃었는데 네.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 네. 그 왜 안 웃는 겁니까? 안 웃는 사람들은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안 웃, 네. 근데 안 웃는 분들 웃게 만들려면 그 힘들지 않나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외형을 저를 보면 그냥 네. 웃음이 나와요. 아, 지금 저희가 이 둘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터뷰의 장점이 이 시청자들께서 출연자들의 외모는 신경 쓰지 않고 이 말하는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좀 이 인터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네. 그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한 외모를 많이 신경 써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사진 찍을 때도 그냥 네. 들이대면 네. 아이처럼 환하게 웃죠. 제가 100명에서 200명을 찍는데 저는 군대에서 2년 동안 그 사진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진 촬영을 즉흥적으로 찍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여러 뭐 100명이 찍어도 단체 사진에 네. 100% 다 웃게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웃지 않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어떤 팁, 이 자연스럽게 또 웃어야 되잖아요. 네. 네.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어떤 그 대비에 대한 개념인데 네. 저는 카메라를 들이대고 처음에 이제 찍기 전에 네. 저를 보게 합니다. 진지하게 제가 얘기하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카메라 속으로 얼굴을 묻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리는 거죠. 네. 가렸다가 나중에 카메라를 내리면서 아, 네. 내리면서 네. 이 표정을 보면 네. 그 전에 진지했던 표정에서 아주 코믹한 표정으로 갑자기 변한 그 부분에 사람들은 당황하죠. 이 반전 매력. 반전이죠. 네. 웃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 반전에서 이 어떤 기대치를 넘어서 기대치에 반했을 때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기대의 연속선상, 기대의 관성이 깨졌을 때. 깨졌을 때 웃음이 나오는 거죠. 네. 그걸 활용한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 내리고 올리는 그 찰나와 어느 시점에 이 사람들이 까르르 웃을 거라는 것을 그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네. 어느 시점에 탁 누르면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한번 웃으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그 자연스러워지죠. 웃음이 보약이다. 그리고 웃는 모습을 담는 거야말로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